그럼 육신적인 기질이 있어요. 과거에 뭘 했는가에 따라서 기질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깎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당연히. 인격이 바꿀려야 되고 성격이 바뀌었는데 왜 안 아파요?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입니다. 이런 상고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예요. 20년, 30년 지나도 아기예요. 계속 남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춘기예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겁니다. 자기 감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으로서 이제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년이 되어서 사역 전체를 조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사역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팠던지. 어떤 사람은 상고를 조금 치르다가 교회를 떠나서 단톡방에 회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자신도 상고를 견뎌내야 하지만 다른 지체들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옆에 있는 지체도 상고를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이 상고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상고를 잘 치루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비는 알을 낳고 나면 애벌레가 되고 다섯 번 허물을 벗고 나서 번데기가 되잖아요. 잘 참아야 돼요. 요 새 가정은. 그래야 나비가 되는 겁니다. 못 참으면 번데기로 끝나는 겁니다. 상고를 참아내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기질을 깎여서 나왔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깎였어요. 모세는 40년간이나 깎였어요. 바울도 깎였어요. 성도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죽였잖아요. 스데판이 죽을 때 찬성했죠. 그 살인자였어요. 얼마나 많이 깎였겠어요. 나비의 수명은 그렇게 고성애가 나왔는데도 20일이 평균입니다. 20일 살다가 아름다운 날개를 퍼덕이다가 죽는 겁니다. 매미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자매미, 참매미. 날개 달고 소리를 지르려면 5년간 땀속에 있어야 돼요. 5년간. 한꺼번에 지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다가 죽습니다. 나비나 매미는 준비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치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가 되듯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비가 번데기의 때를 견디었듯이 매미가 땅속에서 5년의 캄캄한 허감의 시간을 견디었듯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상고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고의 때에 드리는 찬양이 가장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도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때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맡으신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오직 어렵게 심판하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우주의 창조주가 앉으시는 그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찬양과 기도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 상고의 시간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용서된다고 해서 이것을 악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다루시는 겁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이런 심판과 매를 맞았으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상고가 싫어서 좋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강의를 듣게 되는 겁니다. 맨날 좋은 말만 해요. 띄워줘요 인간을. 그러니까 악이에요 그 사람들. 설령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도 제도화된 교회의 교인들은 악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지체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선 상대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내 상처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그의 육신적인 면을 고치고 자신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라는 것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입니다. 교회를 떠날 기회가 아니고 다 떠나버리면 누가 은혜의 복음을 외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찢겨진 살과 흘린 피의 능력을 전함으로써 죄인의 혼을 이겨오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은혜의 복음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런 성경적 사역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이 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겁니까? 왜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하찮은 것입니까?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혼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별 볼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하찮은 것입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저는 생명을 걸고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완수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찰이란 말이 자기 마음을 반성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제가 거울을 보는 횟수만큼 여러분 바라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미흡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해서 지금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간단해요. 하나님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제게 바른 생각을 주십시오. 제가 버려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버리고 사과해야 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여러분 뭘 붙잡고 있을 겁니까? 돈을 붙잡을 겁니까? 권력을 붙잡을 겁니까? 남편을 붙들어요? 아내를 붙들어요? 자식을 붙들어요?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모두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준비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